차가 뒤집혔어요. 뒤집혔는데 연료가 새요. 옷이 연료에 다 젖었어요. 당연히 차에 소화기 따위는 실려있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 서킷 자체가 14km로 보통 사람들 사는 그냥 그런 동네예요. 근처에 사람이 없어요. 쿠팡플레이에서 F1 해설을 하고 있는 닉네임 캐로 윤재수입니다. F1은 문자 그대로 그냥 정의를 하라고 하면 포뮬러1 월드 챔피언십 리미티드, 아 느낌이 오시죠? 회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F1이라는 포뮬러1이라는 규격이 있었어요. 그 규격을 세계 자동차 연맹 FIA가 F1이라는 규격을 1940년대 말에 만들었고 그거에 맞춰서 월드 챔피언십이 1950년에 탄생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회사가 8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현재의 F1이죠. 규격이 1940년대 말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왜 자동차 규격을 만들었냐가 F1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동차를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동차 경주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역사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도 조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기준으로 1884년경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1894년에 마라노 마차의 경주 대회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경주가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1930년대 특히 인기가 많았고 그 중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자동차 경주 중에 모든 자동차 경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정점에 있는 대표하는 경주가 그랑프리 레이싱이었고 이 그랑프리 레이싱의 규격을 만든 것이 포뮬러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혼자 잘났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지고 이유가 있어서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터스포츠는 그래 누가 차를 잘 모나 보자 라는 의미의 스포츠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달리기 경주가 뭐 거리별로 나오고 장애물 놓고 만들고 산에서 달리고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듯이 그런데 누가 제일 좋은 차를 만들어서 경주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차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라는 자동차 경주 초창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F1이라서 그래서 F1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진짜 빠른 차는 뭐냐 라는 원초적인 질문이죠. 저는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에어울프가 이기냐, 키트가 이기냐, 마징가제트가 이기냐, 로봇택견부위가 이기냐. 비교할 게 아닌데 비교를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차가 좋냐, 저 차가 좋냐는 객관적인 비교는 사실 안 돼요. 각각의 요소 얘기가 나오면은 반발을 할 수 있고 반박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 어쨌든 기준을 만들어보고 어떤 차가 좋은지 진짜 한번 보자. 우리의 원초적인 궁금증, 로봇택견부위가 이기냐, 마징가제트가 이기냐. 그게 궁금해서 F1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의 F1과 옛날, 과거의 F1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도대체 언제 과거를 얘기할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한 10년 전의 F1과 현재의 F1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고요. 70년 전, 그러니까 F1이 생긴 게 벌써 1950년이니까 74년이 됐는데 74년 전의 F1과 지금은 말도 안 되게 달라요. 아주 극초창기와 비교를 하자면 지금도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인 F1이 옛날에는 그냥 귀족 스포츠였어요. 지금은 다큐멘터리도 보고 중계방송도 보고 온라인 Y모 사이트 뭐 이런 데서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일반인은 쉽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스포츠였습니다. 보기도 어려운 거지만 거기에 출전하는 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제한된 틀 안에서만 이루어졌었어요. 유럽 돈 많은 상류층 백인들의 스포츠 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특정 지역에 특정 국가에 몰려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죠. 지금은 전 세계를 아우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는 세계를 아우르는 스포츠가 됐고요. 초창기 F1은 틀이 좀 갖춰지지 않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신사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좀 있었고 19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면서 회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한 비즈니스예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또 달라진 것들,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거기는 한데 말도 안 되게 위험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콕핏에 안전설비가 없고요. 그러니까 튼튼한 파이프 정도, 튼튼한 차체 정도고 트랙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도 가드레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암코 베리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벽 있죠. 이런 거에 부딪히더라도 차가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를 해서 안전한데 예전에는 그딴 거 없었어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짚을 이렇게 쌓아놓는다든지 뚝을 쌓아놓는다든지 그리고 뭐 그 외에 안전
안전에 대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F1은 원래가 트랙 위에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고 불리는 것이기도 했고 죽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스포츠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의 제기들이 나오고 유능한 젊은 드라이버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면서 1960년대부터 말이 심하게 나옵니다. 한 획을 그은 사람이 제키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 세 번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어요. 69, 71, 73 차지했는데 이 드라이버가 스파 프랑코장에서 한번 죽을 뻔한 다음에 스파 프랑코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차가 뒤집혔어요. 뒤집혔는데 연료가 새요. 옷이 연료에 다 젖었어요. 당연히 차에 소화기 따위는 실려있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 서킷 자체가 14km로 보통 사람들 사는 그냥 그런 동네예요. 근처에 사람이 없어요. 마샬도 거의 한 1km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근처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30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온갖 전기기기가 스파크를 틱틱 튀기고 있는데 이게 기름에 닿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겪고 나서 여러 가지 규정 변화도 생기지만 그리고 본인도 이제 항상 스패너를 들고 타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제 콕핏 안에 스패너를 넣어놓고 왜냐면 그때 스티어링 휠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속에 껴 있으니까 그래서 스티어링 휠도 분리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이 생기고 이 사람이 안전 문제 개선에 앞장서게 되는데 은퇴하게 된 사건도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게 프랑스 최초의 챔피언이 될 뻔했던 프랑스와 세베라는 드라이버가 제키 스튜어트의 넘버2로 그냥 헌신을 했어요. 제키 스튜어트를 밀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서 성심성의껏 밀어줬어요. 그리고 제키 스튜어트가 내가 은퇴하면 얘를 퍼스트로 무조건 해야 한다 팀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다 점 찍어 놓고 은퇴 경기에 퀄리파잉 때 프랑스와 세베가 죽어요. 그래서 제키 스튜어트가 99경기를 뛰고 100경기 스타트째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100경기 스타트째를 안 나가요 경기를. 물론 그러고도 챔피언이 됐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싸움을 거는데 여기에 드라이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죠. 이게 굉장히 마초적인 스포츠라 안전 문제를 언급을 하면 쫄보, 겁쟁이 왜 하냐? 집에 가서 안방에 이불 쓰고 누워있어라. 왜 여기 나와서 안전 운운하고 있냐? 그거를 뚫고 제키 스튜어트가 위대한 드라이버니까 사실 할 말이 있죠. 은퇴 전에는 드라이버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안전 문제가 개선 안 되면 그랑프리 보이콧 해가지고 진짜 그랑프리가 취소되고 막 그랬어요. 제키 스튜어트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안전 문제가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는 F1이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인데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윙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날개. 차에 날개를 달기 시작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도 위험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몇 배 위험해진